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 역사를 펴시든지 시대마다 사명자들을 보내서 그 시대에 해당되는 목적을 이루어 가시면 이 사탄과 하나 된 이 악은 항상 이 보낸 자들과 겨루며 자기 뜻을 이루려 했습니다. 결국은 하나님이 행하시니 다 이기고 이겼습니다. 하나님 편, 선의 편, 예수님 편은 아까 싸우지 않고 구원의 역사만 해나가는데도 이 사탄과 악은 항상 선의 편을 싸우는 대상으로 두고 싸웁니다. 그러니까 싸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이 악의 편은 결국 질 것을 알면서도 싸웁니다. 선의 편은 결국 이길 것을 알지만 싸우는 것이 힘듭니다. 이 싸움에서 약한 자들이 힘들어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. 그러나 악의 편이 자꾸 선의 편을 넘어뜨리려 하니 싸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우리의 이 싸움은 선의 싸움이며 믿음의 싸움입니다.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싸움입니다. 삼위와 예수님을 사랑하며 이 섬기는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면서 싸우는 것입니다. 그러니 결국에는 반드시 이깁니다. 예,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라고요? 예, 선의 싸움이며 믿음의 싸움입니다.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싸움입니다. 삼위와 예수님을 사랑하며 이 섬기는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면서 싸우는 것입니다. 그러니 결국에는 반드시 이깁니다.